네, 이슈앤 피플 금요일 2부 출발했습니다. 아, 2부의 첫 번째 코너는 아웅 다웅 뉴스. 이거 우리 최수영 씨랑 같이 하면 어떨까? 제가 아웅 할게. 시작. 아웅 다웅 뉴스. 좋습니다. 아웅 다웅 뉴스에 이현웅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이 아웅 다웅 해주시면 제가 현웅 할까요? 아, 좋아요. 해볼까요? 시작. 아, 아웅 다웅 현웅. 그렇습니다. 이거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네. 예.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아, 어제 저녁에 정말 기쁜 소식이 들려왔죠. 이 소식 전해주세요. 예. 뭐 말 그대로 한강의 기적 이런 표현들을 쓰곤 네. 하는데 어제 그 노벨문학상 수상자 예상과 관련해서 비서양권 여성 작가가 유리할 거라는 그렇죠. 말씀까지는 드렸습니다. 예, 되게 근접했었는데. 아, 네. 거의 90%까지 맞습니다. 갔는데. 그리고 이제 유력 후보로 제가 우리나라 작가들을 말했어야 되는데 예, 중국의 카프카라고 불리는 찬쉐가 꼽히고 있다라는 네. 얘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노벨문학상이 좀 특이한 게 예. 후보 명단부터 수상자 발표까지 이 모든 과정들을 비밀에 붙이기 때문에 네. 각 전문 기관마다 예측이 정말 다양하게 나오곤 네.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예측들을 모두 다 종합해 둔 게 어떻게 보면 유럽의 베팅 사이트들이다라고 그렇죠. 네. 볼 수가 있는데 한강 작가보다도 확률이 높은 작가들로 뭐 앞서서 말씀드린 샨쉐를 비롯해서 호주의 소설가 제널드 머레인 그리고 무라카미 하루키, 하루키 뭐 신드롬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고은신 뭐 이런 네. 작가들 후보들이 있었습니다. 네. 뭐 그렇다 보니까 수상자가 발표된 후에 외신에서는 정말 깜짝 쇼였다. 그러니까, 예. 예상을 다 뒤엎었다. 뭐 이런 반응들 네.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한강의 아버지인 한승원 원로 작가가 말을 했던 것처럼 한강이 언젠가는 노벨 문학상을 받을 것이다 라는 네. 전망들도 실제로 있었거든요. 네. 예상보다 빨리 받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깜짝 소식이 전해지자 오늘 아침 대형 서점 앞에는요. 그 이른바 오픈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빛이 된 그 한강 작가의 책 들을 살려고 줄을 길게 섰다고 하고요. 실제로 다 팔렸다 그래요. 네, 그리고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제가 인터넷 주요 서점들 몇 군데를 들어가 봤는데 네. 바로 살 수 있는 책이 없습니다. 다 예약 주문을 걸어야만 네. 살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출판계 그리고 문학계에서는 이번 깜짝 수상으로 인해서 문학 붐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아, 제발 좀. 그러니까 흑백요리사가 지금 요식업계 붐을 이루고 있다면은 네. 한강은 뭐 이게 더할 나위 없이 우리 그렇죠. 출판 문학에 정말 어마어마한 그렇죠. 돌풍을 일으킬 수 있겠네요. 예. 네. 근데 저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거는 네. 우리 문학계에 그러면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할 만한 사람이 그 전에는 없었는가? 그건 아닌데. 그렇죠. 그럼 왜 못했는가? 바로 네. 이 번역. 그죠? 번역가가 주목이 되기 때문이죠. 네, 번역을 그렇습니다. 얼마나 잘했으면. 맞습니다. 네. 이전에 역대 수상자들 한번 보면요. 노벨문학상 네. 수상자들이요. 프랑스가 16명. 네. 그리고 미국이 13명. 영국 12명. 스웨덴과 독일이 각각 8명. 이렇게 쭉 국적만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그러니까요, 대부분이 네. 유럽 또는 미국입니다. 그렇죠. 다 영어권이잖아요. 네. 예,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서구 중심적이다라는 비판도 나왔었고요. 네. 뭐 그래도 좀 이해를 한번 해보자라고 네. 한다면 비서양권 작품의 원작의 매력을 좀 제대로 느끼게 할 만한 그렇죠. 번역이 부족했다라고도 볼 수가 맞아요. 있겠는데 네. 이번에 소설가 한강의 작품들을 잘 번역해준 번역가들에 대한 주목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소설 채식주의자를 번역한 영국의 번역가죠. 데버라 스미스를 들 수가 있겠는데 네. 이 스미스 번역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한국어를 독학으로 배웠고요. 독학으로? 예, 이후에 한국학 석박사 과정을 또 받기도 했습니다. 네.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점점 더 넓히는 과정 속에서 한강의 채식주의자 작품을 만나게 됐고 번역은 물론이고요. 실제로 뭐 출판사에 직접 연락까지 해서 이런 좋은 작품들이 있다. 세상에. 이렇게 알리기도 한 세상에. 인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전에 한강이 부커상 그렇죠. 받았을 3대상이에요, 당시에 부커상도. 예, 네. 그때 이제 공을 인정받아서 번역가로 네. 함께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번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인해서 세계가 한국 문학을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훌륭한 한국 작가와 작품들이 더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네, 다음 소식은 경제 소식인데 아니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 인하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2월부터 기준금리가 연 3.5%로 동결돼 왔는데 네. 오늘 오전에 금통위를 통해서
연 3.25%로 그러니까 0.25%포인트 내리기로 한 거죠. 네. 1년 8개월 만에 동결 기조가 끝났고요. 네. 금리 인상을 시작했던 2021년 8월 이후로 보자면 3년 2개월 만에 피벗 그러니까 전환입니다. 네. 우리나라 통화정책이 긴축에서 완화로 돌아섰다고 보면 되겠고 네. 이나 배경으로는 무엇보다도 역시나 우리나라 경기와 성장이 부진하다는 점이 꼽혔고요. 네. 그동안 고금리 고물가에 억눌려 있던 내수를 살리는 게 시급하다라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도 미국 연준이 B컷 단행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점 또한 우리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데 영향을 줬다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일각에서는 가계대출 금리는 움직이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것도 무슨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은 0.25%포인트 내리면 가계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연간 3조 원 정도 줄어들 걸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네. 하지만 금융당국이 그동안 강하게 가계대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네. 금리 인하에 따라서 가계대출 금리까지 내려갈 경우에 대출 수요가 다시 자극을 아하. 받고 집값이 또다시 들썩일 그렇군요.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일부 은행 관계자들 얘기 들어보면 이미 가계대출을 잡기 위해서 은행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한데 이제 겨우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하고 꺾이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기준금리 인하가 정책 엇박자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그래서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이번 금리 인하로 부동산 시장의 불장 분위기가 또 한 번 연출이 된다면 가계대출 쪽에서 추가적인 고강도 규제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아,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자, 다음 스포츠 소식입니다. 어젯밤에 축구대표팀이 요르단전을 치렀는데 2대 0 기분 좋은 승리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요르단전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네. 이재성과 오현규 선수의 골로 2대 0 완승을 거뒀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2승 1무 승점 7점으로 비조 선두에 올라서게 됐는데요. 경기 후에 김민재 선수의 인터뷰가 눈에 띄었습니다. 네. 선수단 분위기가 안 좋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어디서 왜 그런 얘기가 나온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네. 선수단 분위기 매우 네.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우리 축구대표팀은 오후에 오늘 귀국을 해서 다음 경기를 준비하게 되는데 다음 경기는 오는 15일 오후 8시에 이라크전이 치러집니다. 네. 3차 예선 4차전이고요. 이전에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주로 치러졌는데 그랬죠? 잔디가 너무 좋지 않다. 지난번 지적이 많았어요. 네, 지적이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홈구장을 용인 미르 스타디움으로 옮겼습니다. 이 구장에서 남자축구 A매치가 치러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 되겠고요. 네. 여기는 이제 3만 5천 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가 있는데 그동안 이제 협회에 대한 여러 비판적인 시선이 있어서 네. 뭐 보이콧하겠다라는 목소리도 네. 있었잖아요. 네. 하지만 일단 뭐 거의 모든 좌석 지금 판매가 된 상태고요. 네. 11회 연속 월드컵 진출에 대한 축구 팬들의 뜨거운 열기 관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야구 소식 좀 알아볼까요? 올해 가을 야구 정말 분위기 뜨거운데 준 플레이오프가 드디어 최종 5차전까지 갔습니다. 예. 0% 대 100% 대결.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이번 가을 야구가요. 네. 정말 지면 떨어지는 이른바 네. 단두대 매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름을 왜 이렇게 잘 줘요? 5위 결정전도 그랬고요. 와일드카드 결정전 2차전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요. 이번에 이제 준플레이오프 5차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기서 0% 대 100%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지난 준플레이오프 3차전 때문인데 KT와 LG 두 팀이 2차전까지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전까지 1승 1패로 3차전을 맞이했던 경우를 보면 3차전을 승리한 팀이 무조건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었습니다. 네네. 네. 그렇게 보자면 이제 LG가 진출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통계적으로는. 네. 그렇죠. 통계적으로는. 네. 네. KT가 0%의 확률을 뒤집느냐. 그렇죠. LG가 100%의 확률을 지키느냐. 네. 이 싸움이 이제 5차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네. KT가 이미 0% 확률을 깬 적이 있잖아요. 깬 적이 네. 와일드 결정전 때. 그렇기 때문에 과연 누가 이길지 관심이 더 뜨겁게 몰리고 있고요. 네. 이번 5차전은 뭐 그야말로 다음이 없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총력전이 벌어질 것으로 그러네요. 예상이 되고 네. 있습니다. 네. 오늘 오후 6시 반 네. 기대를 해주십시오. 아,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뭐 난리가 나겠는데요, 또. 자, 마지막은 문화계 소식입니다. 인기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가 끝난 후에
출연진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손님들이 마구 몰리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뭐 예전에는 맛집들에 길게 줄을 서서 그렇죠. 뭐 이렇게 기다리곤 했죠. 했는데 네. 요즘에는 예약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그렇죠. 많이 예약을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이 흑백 요리사 우승 식당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면서 네. 이 예약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말 그대로 난리가 나. 그래요. 예, 마비 현상이 벌어진 건데 어제 오전 10시에 예약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이 식당에 무려 11만 명 넘는 이용자가 몰린 것으로 어떻게 예, 나타났습니다. 이거를 여기가 이제 한 하루에 한 6팀 정도만 받는다 그래요. 어머나. 제가 그래서 그냥 재미로 예. 재미로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 봤는데 네. 만약에 이 예약 대기자들을 그냥 순차적으로 다 네. 받는다고 치면은 네. 아, 18,300일 정도가 걸립니다. 이게 이제 365일로 네, 나눠보면 네. 한 50년 정도 걸리는 거거든요. 어머 세상에.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약 대기하는 사람들은 이제 50년 뒤에 밥을 먹을 수 있다. 아니 그거 그러면 뭐 살아생전에 먹을 수 있을까? 뭐 재미로 그냥 단순 계산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럼 이러면? 예, 실제로는 이제 끊어서 예약을 받습니다. 아, 그래서 25일에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거 그리고 10일에는 당월 15일부터 말일까지 거 이렇게 예약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번에 놓친 분들은 이제 오는 25일에 다음 달 예약을 기다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렇게 인기가 상당하다 보니까 중고거래 사이트와 앱 이런 데서 웃돈을 얹어 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럴 줄 알았네. 네, 뭐 해당 식당 가격이 한 10만 원 전후라고 네. 하는데 지금 중고거래 플랫폼에요. 뭐 한 50만 원부터 70만 원까지 네,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 물론 그 글들 삭제 처리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놀라운 점은요. 네. 네. 판매 글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면요? 구매하겠다는 글도 올라오고 있어요. 아~ 워낙 있구나. 인기가 상당하다 보니까 나 꼭 먹어보고 싶다. 수백만 원 주겠다. 네. 이런 글들. 뭐 진짜인지 아닌지 네. 모르겠지만 네네. 그런 글들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메뉴에는 대회 때 만들었던 메뉴를 해달라고 아마 사람들이 요구를 해서 할 수도 있겠죠. 네. 특히 최종 했던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뭐라고 말은 네. 못하겠지만 여기까지.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렇구나. 저는 어제 심야에 축구 대신 흑백 요리사 마지막 표를 봤는데 왜 또 심야에 보셨습니까? 입이 간질간질하시겠습니다. 아 왜냐면 심야에 그걸 보면서 뭘 먹게 되더라고요. 뭔가 먹고 싶은 거죠. 뭘 근데, 먹어도 맛이 없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진짜 감동을 받아서 아 참 우리나라 잘 만든다. 잘 네. 만든다. 대단하다 예.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뉴스 아웅다웅 뉴스는 모두 살펴봤고 이제 아웅다웅 퀴즈가 남아있습니다. 네 오늘 퀴즈입니다. 이 인물이요. 한국 작가 최초로 그리고 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뭐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히라버 시간, 흰 뭐 등등의 대표작을 네. 가진 이 작가의 이름을 주관식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글자는 두 글자. 네. 맞습니다. 네. 연과 날못 어서 오세요. 오늘은 뭐 이거 짧게 드려야 돼.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그럼요. 자, 이게 지명과도 관련이 있어요. 자, 서울의 남북을 가로지르는 강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리켜서 이것의 기적이라도 하죠. 네.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 좋습니다. 깔끔합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 ITN 어플 무료,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폴킴의 한강에서라는 곡 노래 좋죠. 노래 그 사이에 좋아요. 우리 네. 이현웅 아나운서 보내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봬요.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